저는 집이 横浜고요. 원정에서 250km라는 어중간한 거리고요. 그때 운전사고가 났을 때 저는 마침 요코하마에 집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걸 겪고 나서 원전이 터지고 바로 공기가 얼음이 됐죠. 그리고 또 바로 물에서 세슘이 나왔죠. 그리고 바로 방사능 물질이 채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그걸 겪고 나서 제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막연히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던 거, 그것이 정말 막연한 안정감이고 안전한 게 없구나, 아무도 안 지켜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채소에 더욱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원전의 시스템 둘러싼 그 자본주의의 경제와 국가와 이런 자본의 시스템을 따져보니까 씨앗이나 우리의 밥상 문제도 똑같더라고요. 아무도 안전을 지켜주지 않고 누군가가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변형시키고 좋은지 나쁜 건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을 돈을 벌기 위해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가 계기가 됐지만 우리의 밥상도 똑같이 위험하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안전하고 좀 불안하지 않는, 그리고 믿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그리고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사실 지금 밥집에 가면 먼저 의심하게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뭐가 들었지? 이 맛이 뭐지? 조미료인가? 그리고 이거 농약을 썼나? 이런 그 계속 퀘스천? 그러니까 퀘스천을 머리에다가 두고 밥 먹는 거 사실 참 안 좋잖아요, 몸에도.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지 않고 믿고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채소 음식을 계속 찾다가 네, 토정, 여러분이 열심히 지키시는 그리고 찾으시는 토정을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씨앗으로 우리는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쉽지가 않죠. 그 토종 재료가, 근데 제가 이거 찾아다니다 보니까 참 좀 발견할 게 많은데요. 그 씨앗은 원래 토종이라는 게, 아까도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그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리고 특별한 건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는 토종을 찾으려면 우리는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그걸 더욱더 요리하고 손님들한테 맛보여드리고 싶으면 정말 그 과정은 논물을 만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그 재료가 지금 현재는 절대적으로 수량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메뉴화 시켜도, 우리가 열심히 테스트하고 메뉴를 만들면 끝이지 손님한테 팔아드리는 게 없거든요. 맛보여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참 이것들이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토종이 주는, 지금 시대에서 우리가 요리를 하는 입장에서 토종이 주는 힘에도 좀 놀라게 됩니다. 그 씨앗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잊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과 사람을 잊기도 하고, 그리고 그 요리사 입장에서는 그 씨앗을 통해서 그 지역을 또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그 수많은 할머니들이 직접 키우시는 조그만 콩들, 그리고 작은 채소들,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면 할수록 그 할머니들은 그걸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만나는 토종만큼 요리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옛 지혜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손님한테 먹여드리면, 그거는 손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그 맛을 만나고 또 그 토종의 전지를 만나고, 약간 굉장히 지금 시대에 토종을 요리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큰 매개체 역할을 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즐겁기도 하고요. 그리고 책임감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는 즐겁게 메뉴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그 메뉴는 좀 이따가
거기서 오늘 판매라기보다 네, 나누고 네,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한번 우리가 의보농장에서 토종 씨앗, 우리 카페 식구들이 토종 씨앗을, 10가지 종류의 토종 씨앗을 함께 같이 키우게 됐습니다. 토종 벼베기가 원내기하고 벼베기를 함께 했고요. 네, 이번에 그 경험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줬어요. 우리 카페 식구들이 직접 키운 살을, 그것도 토종 살을, 직접 수확하고, 그것을 요리하고, 손님한테 내드리고, 근데 그 과정이 그 학교를 1년 다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토종 씨앗을 통해서 엄청 많은 것들을 배우고 요리사로서 배우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정말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리사로서 좀 과제가 있다면 과제를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절대량이 적기 때문에 정말 연습만 하고 요리를 못 내드릴 경우도 많다는 거, 이게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전부터 미리 농부들하고 함께 관계를 맺어서 함께 그 수확 계획을 같이 세워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이 없으면 요리를 하고 손님한테 내드리는 것까지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배하는 기간이 적기 때문에 짧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한 농장 정도씩밖에 안 키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확량이 너무 짧아가지고 또 이것도 메뉴화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 우선 있고요. 그리고 그 씨앗을 키우는 농가를 몇 군데를 좀 부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시기를 달리 수확하는 그런 계획도 함께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가격이, 당연히 그 노고를 생각하면 정말 이해는 하지만 사실 우리는 연습을 할 만큼 정도밖에 얻을 수가 없어서 정말 연습으로 인해서 계속 정말 비싼 값을 주고 씨앗, 약간 토전 채소를 사야 되는 약간 그런 약간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참 이거는 농부들하고 같이, 농부들도 함께 협조를 해주시고 같이 좀 알리고 메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함께 농부하고 했으면 좋겠다. 농부들도 조금 아픔을 같이 해주시고 저희도 그걸 감수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메뉴를 만들어서 그걸 손님들한테 전달하면서 그 전제를 좀 알리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정말 필요하다, 요리를 하는 입장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스토리입니다. 그 일본의 그로센고브라는 토종 씨앗이 있습니다. 이 씨앗이 70년대 그 재배가 이후에 재배가 멈췄고요. 근데 최근에 50알만 남은 씨앗을 다시 부활시키자라는 움직임이 생겨서 그 일본 젊은 농부들이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양을 수확이 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전국에 유통이 됐고 어떤 카페에서는 그 콩으로 칼리를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요. 근데 이런 콩이 부활되기까지의 스토리, 이야기들이 사실 지금 시대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토리도 맛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씨앗에 담겨진, 사실 스토리를 만들 필요는 없는데 그 씨앗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하나하나의 씨앗마다 이야기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것들을 수집하고 함께 요리와 함께 소개하는 그런 작업을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함께 이야기를 수집하는 그런 분들을 이번 기회에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토종 종자로부터 시작한 순환농사, 진정한 유기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이 도시에서 시작해 보십시오. 그럴 때만 우리가 식량 주권, 종자 주권, 그 다음에 그 외부의 어떠한 억압에도 불종되지 않는 노예적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란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